장기 보유하라. 제가 그러잖아요. 뚝심 있게 장기 보유하라.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농부처럼 씨앗을 뿌렸다면 수확을 거둘 때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든 해가 쨍쨍 내리쬐서 가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요. 좋은 일인데 그걸 안 해. 참 이상하다. 그거 왜 그랬지? 또 항상 시장은 그래요. 가치 투자자에게는 예.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복리가 재주를 부릴 때까지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저 독수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수년간 주가 변동이 없는 걸 바윗돌의 심전도라고 그래요. 바윗돌의 심전도. 오히려 인내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면 인내의 대가가 안 오지. 그래서 다만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산업의 사이클이, 그죠? 산업 사이클이 돌아와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영업, 그래서 제가 업황 사이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근사한 일은 여러분이 팔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빈손뿐인 팡파르가 되는 거죠.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아, 전문가님 가지도 않는 종목 사가지고 말이야. 아이, 머리 아파 죽겠어. 근데 그 순간부터 나가거든. 참 신기하죠. 내가 포기할 만하면 나가거든. 모든 투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재평가하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거 우리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종목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볼 필요 없대. 차트쟁이는 볼 필요 없다고 그러죠. 모든 투자는 그래서 자진매매로 수수료와 세금, 여러분 지불기계가 되는 건가요? 증권사 돈 벌어줄 일 있어요? 증권사가 없으면 여러분 거래가 안 될까요? 과거에 하나증권에서 고객 대상으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 투자 수익률이 월등히 이깁니다. 자기네들 고객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 사람하고, 그죠? 또 자주 매매하는 사람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뭐 20몇%, 거의 30% 가까이, 28%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안 믿잖아요. 뉴스가 나와도 안 믿죠. 왜 증권사는 그런 거 해주려고 안 하죠, 잘.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증권에서 그걸 과거에 예, 조사를 해본 적이, 데이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증권사한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데 왜 그걸 해줬을까? 저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자기한테 무조건 불리하죠. 팔고 사고 해야 증권사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데. 거기까지 신용까지 걸어야 되죠. 많이 빌려가다. 과거에 증권 전문가 아니라 증권사의 과장님하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뭔데요? 그랬더니 개인들이 신용을 보통 쓰면 얼마나 갑니까? 아 그전에는 6개월도 쓰고 3개월도 쓰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이 안 넘깁니다. 그 정도로 단타 위주로 신용도 쓴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더라고. 자, 그게 벌써 2013년 얘기니까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나온 거예요?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거의 신용 같은 사람들이 돈벌것 같지만 돈 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증권사도 그러잖아요. 신용 거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죠. 은행에서 펀드 가입한 사람 한 번도 수익 낸걸못 봤습니다. 여기 또 은행 직원 있으면 또 템플턴 또욕 바가지로 하겠네. 그죠?
친구가 한 얘기니까. 야, 너 니네 은행에서 펀드 팔았지? 돈 벌었냐? 나 지금까지 돈 버는 걸못 봤어. 증권사에서 돈 버는 건 봤어도 은행에서 돈 벌게 해준 걸 보지 못했어. 심각한 거지. 신용 그런 사람 치고 돈 버는 거못 봤어. 그건 증권사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신용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면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면서 간다. 주가를 보면 주가 변동성이 흔들려서 장기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못 들고 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SNS 태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 아는 법 없어.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나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요거 조정했대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현금 확보해야 돼. 다 팔아버리고. 안 팔았는데 수익은 더 커졌네? 그죠? 안 팔았는데 왜 수익이 더 커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잘랐다며. 안 잘랐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그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참 재밌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제가 끊임없이 하던 얘기를 어느 기자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삼성전자가 16.2% 올라가는 동안 3월 19일, 바닥이잖아요. 야, 이건 내가 한 얘기를 들었나 봐. 3월 19일부터 끊임없이 하던 16.2%, 5월 27일까지. 그죠? 어제까지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동안 테스라가 49%, 리노그룹이 46%, SNS텍이 105%, 그 다음에 코미코가 85%, 덕산 네오로스가 50%, 원익 IPS가 63%, AD 테크놀로지가 54%. 나만 못 벌었네. 동학 개미 운동 벌리는 투자자들만 돈을 못 버는 거잖아. 저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돈을 번다. 더 많이 번다. 삼성전자 전혀 못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번다.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해주면서 3월 19일 날 아니다. 삼성전자 빨리 팔아라. 우리 의뢰원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팔아요. 팔아요? 에, 팔아요. 제가 팔라고 그랬어요. 팔아서 빨리 다른 종목 사라. 과거에 2015년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얼마요? 삼성전자가 나갈 때 끊임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제 말을 안 믿고. 그죠? 다른 전문가들 말만 믿다가 여러분 다 이때 2015년에 주도주로 갈 때잖아요. 2016년, 2015년 12월에 제가 원익 IPS를 사죠. 300%를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사서 270%를 냈는데, 삼성전자 그때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 봤자 143%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고, 원익 IPS, 지금도 원익 IPS 사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봤듯이 60% 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16%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영광이었었지. 지금은 물론 좋은 직장이고 좋은 기업이다. 훌륭한 기업이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아니다. 좋은 주식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사야. 아, 있잖아요. 아까 AD 테크놀로지 샀으면. 왜? SNS텍을 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래서 유리원이 삼성전자 뭐 700주를 들고 그러면 제가 자르라고 그럽니다. 그거 5%만 남겨. 그리고 그냥 다 분산해. 수익 더 커지니까. 삼성전자보다 수익 더 커지니까 분산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실제 유료원이 최근에 와서 삼성물산을 또 몰빵했습니다. 빨리 팔라고 그랬어요. 빨리 팔아서 분산해라.
얼마나 남길까요? 5%만 남겨요, 그랬어요. 5%. 전문가님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 속 터져 죽겠어요. 맨 전문가한테 가서 강의 들었더니 이런 거 사줘가지고 지금 나속 터지는데요. 어떡해요? 잘러. 잘라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을 샀더니 에코프로비엠 드디어 얘못 나가는 동안 에코프로 30% 수익 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문가님 30% 수익 났어요. 드디어. 이것저것 수익이 다 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걸 가야 되는데 그런 건안 가고 전부 다 그냥 삼성전자 노래하고 동학 개미 운동 벌리고 거기서 몰빵 투자하고 돈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럼 뭔 일이 벌었어요? 삼성전기가 열심히 가고 있네요. 어제도 샀더니 저거 또 나가네. 오늘 코스닥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갔네. 그죠? 또 가겠지요. 어우, 코스닥이 얼마나 갔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가는 동안 지수가 신고가야. 무슨 놈에 안 간다고 난리치고 신고가를 계속 가는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지. 코스닥 7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무려 신고가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전 계속 이러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안난 거예요. 안타깝죠? 전부 다 그냥 어디로 갔어요? 단타로 간다고 무슨 돈 무진장 본다고 고생만 뒀다 하고. 그죠? 거기다가 또 뭐, 뭘, 뭐 좋은 종목이라고 가서 몰빵해가지고 부실 종목에다 몰빵해서 돈 나. 아니,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가만히 있으니까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났어. 아, 이게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뭔 놈의 그냥 팔고 사고 하나도, 아니, 이게 돈이 수익이 지금 얼마야? 97%야. 삼성전자 와서, 아유, 형님. 제가 한국 알코올 샀는데 수익 얼마나 났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도 놀래겠지. 이번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 항공주 사고 은행주 샀다가 엄청난 손절을 했어요.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은행주, 항공주 사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살 때가 아니다. 그죠? 야, 그러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템플턴이 더 잘할까? 아, 그거는 몰라요. 그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걸. 계속 여러분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 갖고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배우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기는, 투자자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장에 안갈 때, 동국제약? 과거에 제가, 동국제약을 어떤 일을 벌렸냐면, 유리원들한테 무료 방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동국제약을 들고 가라. 강남의 아파트, 개포동 주공 아파트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줄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더 벌었지. 더 벌었어요. 동국제약이 이게 그때 당시에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뭐해요? 들고 있으면 그냥 돈을 버는데. 131% 벌었는데요. 강남에 아파트 만약에 15억에 샀다면 15억 벌었나요? 그래서 30억 하나요? 이때 2016년에 사가지고 2015년에 사서
그죠? 지금 더블로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동국제약은 지금 그때 강남 아파트, 개포동 주공 아파트를 안 사고 이걸 샀으면 131%야. 10억 갖다가 여기다 샀으면 30억이 됐지만 15억짜리 개포동 주공 아파트 30억으로 올라가던가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나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그냥 동국제약 샀어. 지금 아마 130% 벌고 있을 거예요. 안 팔았으니까 장기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1년, 2년, 3년, 4년, 지금 4년, 5년째 돼 가는데 4년, 5년이면 벌써 얼마씩 버는 거예요. 예? 20몇 프로씩, 배당까지 20몇 프로씩. 그냥 벌면서 가잖아요. 그럼 10년을 들고 왔대. 삼성전자하고도 나쁠까요? 2010년에 전문가님, 나 이거 동국제약 샀어요. 삼성전자 안 사고요. 아니, 그냥 삼성전자도 사고, 동국제약도 사요. 삼성전자 1,000만 원 담고 여기다 1,000만 원 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576%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얼마 나왔어요? 2010년에 가볼까요? 끊임없이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유리원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576%입니다. 예. 이런 걸 여러분이 하면 잘못된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내가 2010년에 1,000만 원 담고, 동국제약에 1,000만 원 담았으면, 동국제약은 576%고, 삼성전자는 2010년에 샀으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얘는 얼마예요? 10년에 210%입니다. 그러면 둘이 1,000만 원씩 합치니까 얼마예요? 예? 그럼 210%, 576% 합치니까,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자. 210% 210% 더하기 그다음에 576 그죠? 나누기 두 종목이니까 그럼 393%를 벌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400%인데 약 400%인데 삼성전자 혼자 몰빵했으면 삼성전자보다 더블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을 깨우쳐 주려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 투자자들은 뭐라 그러죠? 한 종목에 몰빵하려고만 덤벼요. 종목이 많아서, 무슨 종목이 많아서야. 한 종목 몰빵해서 과연 많이 벌었냐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당한 분산은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왜? 정확히 여러분의 종목을 딱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위험을 분산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알려주는데 자꾸만 딴 데로만 가려고 그래. 그럼 400% 볼래요? 삼성전자 200% 볼래요? 그럼 내가 동국제약을 샀으면 576% 더 많이 벌었지만 여러분 잘 어떤 게더 많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죠? 잘못된 투자 방법을 적당한 분산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데도 오로지 가서 급등 상한가 그냥 종목에다 몰빵해 돈 번데 셀트리온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갖다 1억 갖다 몰빵하지 않나. 잘 모르겠으면 셀트리온에 얼마, 여기도 얼마, 여기도 얼마. 까짓 거 1억이면 10종목에 1,000만 원씩 담지 뭐. 그리고 그냥 돌아버리지 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잖아요. 이런 걸한 가지 한 가지 배웠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여러분의 수익은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가요. 전문가님 안 가. 안 가요. 싹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놓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봐요. 왜요? 전국에는 2,30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몇만 명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건가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떤 투자가 올바른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귀담아 듣질 않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가는 것만 귀담아 듣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 뭐, 그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나요?
정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죠?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서 심리적 분석으로 그걸 길게 갖고 갈 수 있어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차트 분석, 재무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1억 5천 번 우리 투자 전문가님 나 혼자 같았으면 벌써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본인이 못하니까. 조금만 올라가 조정들하고 다 잘라버렸거든. 그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더 나갔나 모르겠네. 어제도 나갔었는데. 아유, 오늘 또 조정받았네. 그죠? 아, 급등 나가는 바람에. 그죠? 참,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샀으면 골고루 담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더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급등 상한가 가서 맨날 상한가 가면 다 부자 되는데 무슨 상한가가 부자를 만들어요. 제가 상한가 먹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나 봤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깡통낸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 상한가 먹어서 쌍꺼풀 깡통 낸 사람들은 수두룩 많이 봤어. 근데 상한가 먹다가 부자 된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상한가만 좋아하잖아요. 그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상한가를 펑펑 나갔나요? 예? 돈 벌잖아요. 근데 급등 나간다고 저 부실 종목 가서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좀 사잖아요. 그러니까 깡통 나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우리 남편 거지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바이오 종목에다 갖다가 몰빵했다가요. 깡통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배우셔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재무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식을 배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업이잖아요. 그럼 리노공업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갔을까? 덜 갔을까? 에? 덜 갔을까? 더 갔을까? 뭔 일 있어요? 3월 19일 날 이날이잖아요. 근데 3월 19일 날 뭐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41%. 삼성전자보다는 무조건 돈 많이 벌잖아. 삼성전자 가서 목매고 있어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그렇게 잘 못 버는 거지. 거기다가 또 KB금융, 저 신한지주 이런 거 사요. 3월 19일부터 신한지주가 얼마나 나갔을까? 3월 19일 바닥치고. 예? 얼마 나갔어요? 예, 36%. 전부 다 여기 가서 몰빵하고 여기서 폭락해서 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추가 사봤자 지금 돈이 안 된 거야. 또 KB금융, 또 뭐 사죠? KTNG, 참. 여러분이 KTNG 사죠? 이거, 개인들이 이걸 좋아해. 한국전력. 그냥 뭔 돈 벌었어요? 이 대폭락이 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종목이 왜 가는지를.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안 사게 되고, 좋은 종목을 샀으니까, 수익이 더 커지고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시라는 거예요. 실적과 가치 종목. 좀 멀리 간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좋은 종목은 이렇게 무섭게 갑니다. 노바렉스. 아유, 바쁘게 나왔어, 바쁘게. 또 기다려야죠. 그죠? 단기 차익에 연연하지 말고 갈 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왕창 사요. 부실 기업에다 장기 투자한 데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많이 올라갈 거래. 샀더니 뭐예요? 부실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손실이 눈덩이죠. 뉴프라이드 망할 기업에다가 300억을 또 유상증자 참여했어.
그래갖고 자기도 망했어. 지금 얼마야, 이 주가가? 604원인가? 예? 뉴프라이드 가지도 못하는 부실 종목에다가, 예? 뉴프라이드 정지도 가지도 못하는 종목에다가 무슨 뭐 캐나다에다가 뭐 마약 사업을 한대나 뭐 한다나 한국에다 중국인의 거리 만들어서 또 면세점에 참여하고 뭐 유상증자를 그냥 밥 먹듯이 했어. 거기다가 또 디지털 옵티 뭔지도 모르고 300억을 또 동업한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자기도 망했어 지금. 이게 기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뉴스를 보면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고 저 기업 망하게 생겼구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은 상 먹겠다고 디지털 옵티 가서 돈 가서 중국 기업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한 사람도 중국 기업 2개 샀다가 다 깡통이야. 에? 이게 뭐야 이게 606원이야. 뉴프라이드 300억 유상증자, 하택 100억 투자했다가 하택은 아직 상장 폐지됐고, 얘도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뉴프라이드, 아이고, 참.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짓을 했나, 여러분이.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했나, 한번 보세요. 자본금이 얼만가 보세요. 기도 안 차요. 에? 아니, 얼마나 증자를 많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알지. 거다가 또 산대, 뭐. 그죠? 아니, 뭐야, 이거. 자본금이. 1억이야. 1억 7천. 1억 2천, 1억 7천, 2억 4천, 2억 9천, 3억 4천. 매일 증가했는데, 그래봤자 자본금, 중국 기업.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냥 맨날 증자해서 160억, 250억, 510억, 600억, 714억. 이렇게 증자를 해놓고, 예? 돈한 푼도 못 벌어서 다 까먹으니까. 어떻게 이제 정지된 거지? 그냥 개인 투자자들 증자시켜서 다 깡통 만들어 버리고, 그죠? 바보 만들고 상장 폐지로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울지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거상 나간다고 뒤에 가서 따라가지 마시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노숙자 쉼터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이 노숙자가 유튜브 봤더니 재산이 5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몇 채? 집이 몇 채라고 그러더라. 아파트만 백몇 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노숙하고 있어요? 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경매를 얼마나 했는지 옛날에 기업을 하면서. 저도 잠깐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하더라고.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 여러분은 뭔가가 좋은 종목이 갈때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 그거 사는 거를 몰라서 그죠? 다안 간다고 3형식은 딱 이렇게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번에 힘들어합니다. 또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 올라가다가 조정하면 이제 끝났다 그러고서 다 팔아버려. 요까진 조정해도 그죠? 아 이제 팔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또딱 포기하려고 그러면 또 올라와. 신기하게 그죠? 포기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면 딱 올라오면서 얘들아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직 멀었어. 딱 이러죠. 그냥 여러분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단기 조정에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큰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버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흔들려서 갖고 가지를 못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올바로 투자 가는 길이 뭐냐? 이런 부실 종목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안 사야 되는데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게 뭐예요? 중국 기업이잖아요. 전문가님, 나 이거 샀다가 지금 상장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끝났지, 뭐. 그럼 뭐예요, 이제? 적립매매 기간. 그런데 적립매매 기간에 가서 쫓아가서도 또 그걸 먹겠다고 달려붙어. 개미들은. 개미들이 행동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국 기업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중국 기업 추천해도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중국 기업은 분석할 수가 없어.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기업은 내가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뭐가 있어야지. 그죠? 얘는 아니고 리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런 걸 보자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여러분 뭘 보고 살 거예요? 차트만 보고 샀더니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갔잖아요.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뭐예요? 깡통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사지 마라. 그죠? 이런 거 중국 기업 어떤 것도 사지 마라.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을 어떻게 해요? 9월 달까지 어떻게 해? 빨리 결정해. 안 결정해? 9월 달까지 중국 기업 다 퇴출시켜버릴 거야. 정말 기가 막히죠? 중국 기업들 믿을 게한 개도 없어. 아니,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사지. 그죠? 잘못한 거 여기서 이렇게 나간 종목을 또 기업 분석 없이 또 기술도 모르는데 여다 또 몰빵을 했어. 우리 유련 아빠가 이걸 물빵했대요. 그래갖고 돈다 잃어버렸대. 정리매매 들어간지 장기간 정지했다가 몰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기업도 모르는데 몰빵하는 거예요. 큰또이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전부 다 게시판에 가서 물리고 있어. 제발 시간에 그저 장외에서 가서 보고, 장외에서 맨날 주가 보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에 그런 보고 앉아 있고, 또 게시판에 가서 그저 뭐라고 뉴스가 애들이 뭐라고 치나.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직도 나 게시판에 가서 구경한다. 그런 분은 1번, 게시판 얼씬도 안 한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게시판 그런데 가지 마세요. 왜 가는데 가요? 에?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SK 바이런도 뭐 제시가 하한가 나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하한가 나갑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죠. 다.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가 돈잘 버는 기업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인수한다 그랬다고 오늘 떨어뜨렸는데요. 그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종목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이런 걸 봐야잖아요. 야, 나는 돈잘 버냐?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어. 그럼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죠? 게시판에 가서 뭐, 그다음에 장, 뭐, 시간에 가서 뭐, 어떻게 하한가 떨어지면, 지금 하한가로 떨어지면, 그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항상 기업 분석을 돈을 잘 버는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알아? 그죠? 정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공든탑이 무너지랴. 예? 우량한 대주주 회사의 자회사도 무너지잖아요. 왜? 돈을 못 버니까. 보기는 화려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OCI 아들 기업, 장자의 아들 기업 넥셀런 상폐를 시켜버리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OCI 아들이, 그죠, 큰아들이. 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이건희 회장님의 형님이 세한미디어를 줬다가 왜 형님을 안 밀어줬을까? 템플턴이 만약에 아들이 만약에 5명이 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삼남이 잘하고 있다, 영업을. 그럼 삼남을 밀을까요? 사업을 못하는 장남을 밀을까요? 당연히 삼남을 밀어야 되잖아요. 밀어줬더니 영업을 제대로 못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모를 가져야 될지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요?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OCI 아들도 기업이 뭐였어? 넥셀런 제대로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자르는 게 낫지? 돈을 계속 밀어주면 밑빠진 독에다 돈 갖다 붓는 건데 그걸 왜 해?
자르는 게 훨씬 더 돈을 덜 까먹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죠? 무조건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이잖아요.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을 동업한다, 주식을 산다. 아, 그러면 돈잘 버는 기업을 사야지. 어떻게 해서 돈못 버는 기업을 자꾸 살라고서 그걸 급등 나간다고 먹겠다고 달라붙다가 깡통 내느냐고, 그죠? 그죠? 안 여러분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워야 되는 그죠? 거예요. 진정한 가치 투자. 템플턴도 왕초보 맨날 아침부터, 그죠? 예, 7시에 나가서 차트 보고 급등 상한가 가지 않겠나, 이거. 어느 날 급등 상한가 갔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꼬꾸라져갖고 하한가로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 떡 나와요. 왕초보 때. 기업 분석? 알 리가 없지. 재무 분석? 알 리가 없지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템플턴도 왕초보 때, 처음 공부할 때가 97년인데. 뭐라 그랬냐? 야, 그거 재무 분석할 필요 없어. 어? 차트가 최고야.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차트가 최고야? 엉터리 방터리지. 무슨 차트가 최고예요? 여러분이 깡통 안 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전문가도 필요 없어. 템플턴도 필요 없어. 템플턴데 올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깡통 안 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냥 들고 가면 부자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무슨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급등 나가는 무슨 뭐 차트 기법을 가지고 검색식을 알려준다. 그럼 템플턴도 검색식 알려줄까요? 종목 검색식에 여기다가 그죠? 재무 분석 들어가서 돈 버는 기업만 사요. 야, 매출의 영업이익률 최소한 5% 이상 나는 거 산다. 조건 추가. 그죠? 또 뭐예요? 여러분 해요. 성장성. 가서 ROE가 5%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되겠지? 그럼 ROE 5% 이상 성장. 조건 추가. 또 뭐? 이렇게 사서 여러분이 여기서 골고루 그냥 담아. 절대로 깡통 안 나. 깡통 날 종목이 안 나와. 이해가요? 오늘 하이닉스 많이 올랐네. 깡통 날 종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뭐요? 부채 비율, 성장성, ROE 했고, 그 다음에 성장성, 안정성이니까 부채 비율이 최소한 100% 이내만 사지 뭐. 그죠? 100% 넘는 건안 사고. 자, 그냥 이 종목들 중에서 깡통 날 종목이 나올까? 깡통 날 종목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또뭘 살까요? 내재 가치 어떻게 됐다고요? 아, PBR은 최소한 1 이상은 가자. 1 이상. 왜? 마이너스는, 뭐 0점 몇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못낼 수도 있으니까 1 이상은 간다. 그래서 1 이상 5배 이하 사자. 또뭐 사요? 여러분이 또뭐 사고 싶어요? 자, 부채는 아까 봤지만, 그럼 영업이익은 최소한 나는 5% 이상 나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자,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여러분을 깡통 낼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종목 검색식이요?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깡통 안 나와요. 그럼도 여러분들 깡통 내는 이유는 뭐예요? 깡통 내는 이유는 뭐예요? 부실 종목 샀잖아요. 부실 종목 샀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이 어떻게 깡통이 나요? 상가 먹으러 가다 깡통 내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 샀으니까. 그냥 검색식에다가만 해도 되는데. 검색식만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데. 에이, 잘 모르겠다. 거기서 그냥, 열 종목만 골라가지고, 그냥 골고루 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죠? 그냥 들고 간다.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하면 절대로 깡통한다. 예? 그런데도 아주 골래 가서 그런 데서 깡통 내고 와요. 어떻게 이렇게 골래서 깡통 내고 오는지 몰라. 무슨 뭐 파티 게임즈에서 뭐 소송들하고 난리 났어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있어. 대법원까지. 상장 폐지 문제 때문에. 아니 파티 게임즈가 536원이야. 이런 걸 사니까 깡통 내는 거예요. 왜? 돈을 세상에 봐봐요. 뭔 돈을 보나. 그죠? 적자투성이. 뭐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무슨 종목이었었죠? 뭐 무슨 바이오? 뭐 LNK 바이오? 자, 그럼 너돈좀 보냐? 돈못 보냐? LNK 바이오. 예, 임플란트 한대 나오고 돈 봅니까? 한 푼도 못 벌잖아요. 성장 가치가 있어, 수익 가치가 있어. 자본이 커져. 그러니까 템플턴이 가치 투자해서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깡통 날리 없고 돈을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자, 근데 전부 다 삼성물산에 가 있지. 삼성물산은 이름만 듣고 좋아. 과연 얘가 삼성물산이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뭐죠? 수익 가치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8.6에서 8.0에서 4.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신라제는 볼게 뭐가 있어요? 실패해서 끝났지. 돈이라도. 예? 신라제는 끝났습니다. 얘가 뭘 벌어요? 돈한 푼도,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버는 거. 맨날 임상 나간다. 임상 성공한다. 임상이라, 그 다음에 주식은 대주주는 주식 다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구속됐잖아. 횡령해서. 뭘 횡령했어요? 아, 세상에 채권 발행해서, BW 발행해가지고, 그걸 돈을 입금시켜서 그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350억을 입금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뭐 1300억 횡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채권을 사면 이 신라진이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채권을 사서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보고 기간 지나면 주식으로 다 전환해서, 그죠? 주식을 인수해서 더 돈을 벌수 있는 건데, 아, 그걸 갖다가 돈도 입금 안한 상태에서 다 팔아버린 거지. 산 사람들은 지금 물 먹고 있지. 대주주는 천억을 챙기고 다 팔고 도망가서 5%. 7천만 주가 되는 주식에 문흥상 대표가 5%뿐이 없어. 그러면 이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대주주가 없는 주식은 다 종이 장사하고 끝낸 거잖아요. 그래, 홀라당 또 뭐죠? 천억 챙기고, 야, 털털 털어버려. 끝났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만 지금 다 박살났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죠. 왜요? 대주주 횡령으로 다 구속되면 상장 실질 심사를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들고 왔길래, 아니, 이걸 왜 아직도 들고 있어요? 빨리 파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지가 딱 돼버렸어. 빨리 파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지 딱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몰아사서 들고 왔어요. 그죠? 못 팔았는데 그 다음날 딱 정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날, 지방에 왔을 때. 아유, 전문가님 못 팔았어요. 팔았어야 되는데. 어제도 똑같이 다 이놈의 증권사들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있죠. 막 그냥 문자 무작위로 막 보냅니다. 이게 돈 좋은 기업일까요? 돈잘 벌어요? 잘 벌어요? 한 푼도 못 보내. 수익 가치 없고 성장 가치 없고 그죠?
차트만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이거 추천해서 뭐몇 프로를 여기서 매겨줬느니 차트 기법으로다가 그저 차트 기법으로다가 몇 프로를 먹여줬느니 아우성 치는 거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또 뭐죠? 로봇이 올라가니까 시스템 매매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설정해 놓고 가세요. 6,500원에 딱 설정해 놓고 내려오면 지가 잘리고 시스템 매매를 설정해 놓고 가시면 올라가면 더 먹고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잘라줄 거니까 기계가 시스템 매매로 하세요. 자비원님 그죠? 가면 아무래도 그죠? 개인들이 좋아하니까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더 먹고 아니면 시스템 매매로 떨어지면 알아서 잘라줄 거니까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시스템 매매 이런 걸다 배워야 뭔지를 알죠. 그죠? 자, 그냥 뭐 우량주라고 치킨도 여러분 증권사들이 이 종목 무진장 추천해요. 삼성생명이 뭐 어쨌대나 우량주라냐 우량주. 삼성생명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가본 게 없어. 우리 유리원들한테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삼성생명. 돈안 된다. 돈을 못 버는데 뭘 벌어요? 돈을 못 버는데 뭐 지주사 전화 안 한다 어쩐다 또 난리치고 뭐 그죠? 아니 12만 천 원에 상장해 11만 원 상장해서 12만 천원 시작 시초가를 지금도 못 넘어가 10년 동안 올라간 게 없어. 그런데도 수많은 증권사가 왜 추천할까요? 지네들이 물렸거든. 이해가요? 물렸거든.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라 사지.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사요 또? 개미들이 죽어라 사는 거야. 본전 찾아야 되니까 죽어라 개미들만 사.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갔어. 개미들만 죽어라 사는 거예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본전.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죽어라 사서 본전 찾는데. 아이고, 그러니 어떡하냐. 물렸어요. 원래 살 종목이 아니었었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가 살 종목이 아니었죠. 이런 종목을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샀으면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그죠?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게 얼마 수익이? 엄청나. 278%. 진단 키트 최초로 만들었다고 사서 지금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수익이 이렇게 커졌어. 이런 건안 사요. 돈잘 버냐? 그럼 돈을 잘 벌지요. 엄청나게 벌지, 벌어도. 에? 봐요, 돈을 얼마나 버니까. 덕배님, 지금 무료 방송이야. 유료 방송에서 물어봐야지. 그죠? 에? 아니, 이 돈을 지금 작년에 58억 벌든 게, 유료 방송 착각이야? 398억을 벌었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 58억 벌든 게 398억이면 60억 잡아도 6, 7, 2, 40이 거의 7배를 벌었어. 7배. 엄청난 일을 벌린 거잖아. 여러분 이런 건안 보죠. 템플턴은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갖고 가라고, 여기까지 갖고 가라고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저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템플턴 식구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300 몇 프로, 200몇 프로를 벌고 있는 거야. 에? 여러분은 이런 종목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 템플턴 식구는 끄떡도 안 해. 왜요? 돈을 잘 보니까. 돈을 장난 아니게 보라. 그럼 2분기에 실적이 또 나쁠까? 또 좋아지지. 1분기 받으면 못 벌겠지만 2분기에도 돈을 무척 많이 벌겠지. 이제 사면 어떡해요? 쳐다만 보지. 늦었지. 주도주는 이렇게 200%, 3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뭐 몇십 프로 나가갖고 그 주도주라고 그래.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딨어.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모르니까 내가 주도주를 잡고 있는지, 어떤 걸 주도주라고 그러는지, 언제 주도주를 잡아야 될지 배운 적이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도 주도주가 뭔지 몰라요. 제가 반도체 갈 때 주도주라고 하는데 단기 반등할 거래. 무슨 단기 반등이야. 아니 지금 동진세미캠이 얼마 나갔어요. 단기 반등할 거라고요? 신나게 나가니까, 그죠? 신나게 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도, 예? 여기까지 나가는데도 무슨 뭐, 그죠? 단기 반등할 거래. 맨날 단기 반등입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또 내려놔도 또 올라가네? 그럼 미국의 주식을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반도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지, 뭘 알지. 그죠? 이런 건 안 배우고 오로지 그냥 가서, 그죠? 급등 상한가만 먹는다고 아침부터 난리 벚꽃이 쳐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동진 세미컴도 수익 나 있어. 모두 수익 났어. 알아서 그냥 가. 가만히 있죠. 어우, 저건 뭐냐. 그죠? 네? 여러분들이 다 팔고 도망갈 때 템플턴 식구는 그냥 더 사. 또 갈 거야. 더 사. 자, 여러분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살 수 있다. 1번. 나는 못 산다. 무서워서.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못 삽니다. 1번. 그래도 나는 삽니다. 2번. 뭘로 분석해야 돼요? 네? 차트로 해야 돼요? 멀리 보자님 못 샀어. 무서워서. 혼자는 못 삽니다. 그죠? 혼자는 못 삽니다. 무서워서. 템플턴은 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또 올라갔잖아. 또 올라갔잖아. 이틀 동안 벌써 올라갔네. 이걸 보는 눈은 기업을 분석해야지 뭘 봐. 차트가 무슨 뭐 정답이에요? 돈을 잘 보니까 172억, 285억, 331억. 그럼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에라 모르겠다. 좋은 주식에다 동업하자.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뭐. 어우 주봉도 보니까 넘어가려고 탁 폼 잡고 있네. 야 빨리 넘어가. 그래야 지금 우리 유전들이 수익이 더 커지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돈이 커지는 거야. 야 빨리 가 빨리. 그죠? 신나게 한다. 더 가라. 에이 무서워서 전 못 사요.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요. 야 지금 뻥 나가면 안 될까? 그죠? 더 나가라, 더 가. 더 가. 아이, 왜 갑자기 커지는 거냐, 너? 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돈이 커진다. 그죠?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돈이 커진다. 템플턴은 여기서 사서, 4월 1일에 샀으면 좋았는데, 다른 거 샀었죠? 4월 1일 날, 얼마 올라갔어요? 어휴, 4월 1일 날, 벌써 61%야. 이때 샀으니까. 그죠? 이때 샀으니까 얼마요? 아니, 여기서 산 거 아니다. 여기서 샀나 보다. 여기서 샀나요? 지금 29% 났네?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 포트를 짜고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를 가는 거예요. 펑펑 나가라, 이. 그죠? 예, 투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공부 무조건 해야 돼요. 가치 투자는 그래서 타이밍이 필요한가? 가치 투자가 타이밍이 필요한가요? 예? 여러분, 가치 투자가 타이밍이 필요해요?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는 마치 수직 강하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 칼이 땅에 꽂혀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급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다간 필연적으로 칼날 쪽을 순해지게 돼서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그 우량주는 장대음봉사래. 뭐야? 칼날에 손이 비이는 거예요. 칼날에 손이 비니까 우량주 장대음봉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랬더니 무슨 뭐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뉴스에다가 뭐 그저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얘기 또 해요.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장대음봉 사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제발 좀 그런 거 사지 마라. 그게 뭐예요? 미국의 클러스터 이론이고 우리나라에는 격언의 유유상종이라는 거지. 음봉이 나오면 음봉을 부르고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부르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데 최적기란 없어요.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매수 적기예요. 워런 버핏 여치도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배울 때는 담배꽁초 투자법으로다가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가총액이 아닌 자기 자본의 3분의 2, 시가총액에서 3분의 2 저평가된 종목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 말하는 것처럼 담배꽁초 투자법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워런 버핏이 누굴 만나요? 필리 피셔를 만나면서 어떤 일을 벌려요? 코카콜라를 사면서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저평가 바닥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매수 적기라는 거예요. 대폭락 속에 역발상으로 매수한다면 여러분 금성첨화겠죠. 마음에 드는 주식을 고른 후에 그 주식을 사는 건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은 깎아주면 안 사요. 명품 가방이 50% 세일하면 얼른 쫓아가야 되겠죠. 주식은 50% 세일하면 사야 되나요? 아직 몰라요. 그렇게 주식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애엄마 친구가 갑자기 그죠? 독일의 밥솥을 샀습니다. 그게 테슬란가? 헷갈린다.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오래 썼으니까 맛이 가서 이제 팔라 다시 새 거를 살라고 백화점을 갔더니 60만 원이 넘더래. 아, 휘슬러구나. 60만 원이 넘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살라고 딱 갔더니 60만 원 넘어서, 아이, 못 사겠다. 돌아왔대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혹시 휘슬러에다가 뭐 인천 쪽에 있다나 뭐 전화를 했대요. 아, 내가 휘슬러 이렇게 샀는데 바킹도 다 되고 밥솥이 맛이 갔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딱 그랬는데 보내세요. 그러더래요. 아, 보냈더니, 다 갈고, 정리하고, 완전 새 밥솥을 보내드려요. 새 것처럼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60만 원 또 벌었잖아. 야, 나 60만 원 버릴 뻔했어. 아, 보냈더니, 흠밥솥을 보냈더니, 완전 새 밥솥을 만들어서 보냈더라고. 야, 너무 좋아. 자랑하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이게 뭐야? 아, 명품은, 안 나오나 또? 명품 또 나오잖아요. 테슬라하고 휘슬라하고 비교네. 그죠? 예. 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사야 되나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여러분이 명품 가방은 50% 세일은 매수자가 몰려드는데 주식은 50% 세일은 매수자가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역발상이잖아요. 그죠? 하이트질로 다 도망갔어요. 우리 식구들은 살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수익이 커졌죠. 이것이 투자예요. 그죠? 자, 효성 ITX. 제가 유튜브에서도 무진장 얘기해주고요.
여러분한테도 계속 얘기해서 이건 뭐예요? 뭐다? 사물인터넷. 아유, 오늘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참,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분기마다 배당도 주고, 그죠? 또 올라가네. 배당도 주고, 지금 유튜브에서 여기서 알려줬어. 가만히 샀으면 얼마나 좋아. 분기마다 배당도 준대. 이만큼 올라갔어.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상관이 있어? 더 올라가 버렸는데. 이만큼 올라갔는데. 유료원들이 여기서 샀으니까 신났지. 또 사라, 또 사. 올라간 데다 또 사라. 매수 또 들어가요. 그래, 또 올라갔어. 좋은 기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배당 받으러 가라. 또 배당 준댄다. 배당 받으러 사. 샀더니 진짜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배당을 준댄다. 이 좋은 기업이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돈을 잘 벌겠으면 배당을 분기마다 주겠다 그러나.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을 사준 겁니다. 사야지. 그런 걸 뉴스를 보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 잡았다. 손 비었어. 전문가님, 나 샀다가 쌍코피 났습니다. 쌍코피 났어요. 쫙 떨어져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이, 우량주 너무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이것도 사야 된다 그래서 샀어. 역까지 떨어졌어. 아이고, 나 전문가님 그놈의 우량주 사라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뭐 우량주는 장땡봉도 사야 된다고 그래갖고 샀더니 세상에 역까지 떨어졌어. 전문가님 나 쌍코피 났어요. 사지 말라 그랬죠. 꼭 사지. 사지 말라고 장땡봉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사지. 싸다고 얼른 들어가지. 그죠? 명품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코피 터지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속상해요. 네페스 또 나간다. 업종이 튼튼한 종목이다. 또 나간다. 삼성전자가 14 탄경면에다가 공사 들어갔다. 13조 1000억을 투자한다. 가라. 가죠. 가야지. 그죠? 어휴. 이 갔잖아요. 이게 도대체에서 수익이 얼마야? 뭔 일이 있어요? 코로나? 그런 거 아는 바도 없어. 신고가 냈다가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네? 코로나 나고 몰라.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죠? 전부 부실 종목 샀지. 꿀벌이님이 계좌 안 봐도 벌써 딱 보여. 종목백화점으로 전부 부실 종목 진딱 사는 거야.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지금 죽을 맛이야. 종목백화점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부실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잔뜩 들고 있으니까 그냥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진짜 우리 방에 그래서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요. 좋은 종목을 갈아탄 거예요. 그랬더니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딱 종목 보면 뭐 뻔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아, 이런 거 사서 그냥 들고 묻어놓고 가면 어떠나요? 주가 변동성?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었을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대, 이번에. 헝가리에서 뭐 수송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죠? KM에 뭐 방호복을 사가지 않나? 그죠? 마스크를 사가지 않나?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또 올라가?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 이런 종목을 안 사. 가서 이상한 종목만 사요. 거기서 186%가 났어. 아,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업이 좋은 일 벌어지니까. 가서 그냥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뒷다 사고, 뭐 상한가 잘라먹는다고 아우성 치고, 가만히 있으면 186%야. 우와, 돈이 얼마냐? 1000만 원 담았더니 지금 1870만 원 벌고 있어. 그런데도 그냥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이걸 잘라 먹어서 아뭐 수백 프로 났다고요? 잘라 먹어서 수백 프로 났나요, 여러분? 맞아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수백 프로 난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잘라 먹어서 수백 프로 났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180. 6% 났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지. 그죠?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투자를 갈때 어떤 식으로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 어떤 일이 벌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진짜 1억 5천을 벌었대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개 잡아서 올린 게 벌써 얼마예요. 아까 900만 원에다가 2,500만 원에다가 또 1,300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야? 에? 돈이 뭐3,900본 사람에 6,000만 원본 사람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계좌를 보니까 1,300 더하기 그죠? 2,500 더하기 또 얼마요? 900 이것만 해도 벌써 4,700이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벌었냐? 에? 그래도 그냥 오늘도 단타 쳐야 된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건 뭐죠? 바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인내심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로지 가서 뭐만 쳐다보는 거야? 이것만 쳐다보는 거야. 가만있어. 수정 구슬이 오늘 시장을 예측해서, 그죠? 다 상승할 거다. 아니면 시장을 예측해서 폭락이, 2차 폭락이 올 거니까 절대로 주식 사지 말고 현금 확보해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리면 심각하니까 빨리 현금 확보해야 된다. 현금 확보하다가 돈을 다 놓쳤어. 그런 동안 지수는 자그마치 2,000포인트가 넘어갔어. 그것만 노리다가 2,000포인트가 넘어갔잖아요. 아, 진작 왔어야 되는데. 2,044포인트.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 현금 확보해야 된대, 다. 여러분, 전문가 방송들 가서 다 들어봐요. 여기저기 사이트 가서. 다 현금 확보해야 된대잖아요. 다 망친 거잖아요. 수천만 원씩 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현금 확보한다고 가서 다 팔고 망한 길로 간 거예요. 남들이 다 뭐죠?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거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산 사람들이 지금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안 된다고 다 그럴 때 더블 딥으로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뉴노멀이 온다고 무슨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안될때 샀더니 여기는 돈을 엄청 벌었고 다 파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 믿고서 수정구슬을 믿고서 있던 사람들은 돈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오로지 수정구슬만 쳐다보는 거지. 아 그게 맞을 거야 틀릴 거야 맞을 거야 오늘은 맞을 거야 내일은 틀렸으니까 내일은 또 맞을 거야 오늘은 틀렸으니까 이러다가 돈다 놓쳐버린 거죠. 수정구슬만 보고 있어 지금도. 장기 투자가 확실한 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두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나 동기를 나열해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장기 투자에겐 좋은 방법은 아니죠. 퍼가 낮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으로 그만큼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알 수는 있지만 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문가님, 퍼가 너무 고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래요? 퍼가 너무 고평가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더전비죠. 오늘도 신고가로서 5%를 올라가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퍼가 얼마인지 보자고요. 야, 너 퍼가 얼마냐? 퍼? 퍼? 48입니다. 퍼가 높아서 안 된다며요? 빨리 팔아야 된다며. 근데 4퍼가 48이, 그럼 퍼가 48더 나갔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자, 시가총액이 보니까 얼마죠? 예, 3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죠? 자, 그럼 지금 48이 뭐야? 더 나갔겠지. 3조 4천억? 한번 퍼가 얼마 나오나 보자. 48이 뭐야? 자, 뭐죠? 시가총액이 얼마?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나누기.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이번에? 예, 506억. 506억. 나누니까 얼마예요?
퍼가 67이야. 퍼가 67인데 어떻게 오늘도 신고가를 가냐고. 현재 67입니다, 퍼가.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주가가 3배, 4배 올라갔다고 해서 주식이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피터 린치가 한 얘기지. 우와, 무섭다, 정말. 퍼가 67이야. 근데도 가. 여러분, 뭐, 어떤 건 뭐, 퍼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런 걸 믿고 앉아 있어요. 엉터리 같은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이란 기업의 이익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일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해가요? 그것이 수익 내는 비결인데 자꾸 도망가.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기다려. 쌀 동안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는 각오와 배짱과 인내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돈이 커지는 거예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아, 600%가 넘는데 또 들고 가고 있네. 저런 미쳤나 봐. 이런 걸 배워야지. 무슨 뭐 상한가 간다고 또 잘라먹어서 무슨 부자 된다고 매일 잘라먹고 여기 가서 미품 먹고 저기 가서 미품 먹었다고 자랑해봐야 얘 가만히 들고 간 게 너무 못 이겨. 그냥 가만히 들고 간 사람 수익률을 못 이긴다니까. 돈도 못 이겨. 나는 안 팔았습니다. 아유, 1,000만 원 담아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1,000만 원 600%니까 6,000만 원 벌었어요. 단타에서 1,000만 원 갖고 6,000만 원 벌었습니까? 예, 네, 1,000만 원 갖고 6,000만 원 벌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대체 이게 몇 년 동안 6,000만 원을 벌어오죠? 말도 안 돼. 제가 그래서 우리 운영자들한테도 주식 투자 무조건 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는 하면은 좀 곤란하지요. 선행 매수로 해서 그것도 주식을 팔고 사고 하게 되면, 그죠? 금감원에 걸려서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못하지만, 운영자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어제도, 전문가님 뭐 살까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진작 얘기를 했지. 왜 이제 얘기해? 에? 많이 갔는데. 그죠? 아유, 저건 뭐 더 나갔네,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거. 막 나가네. 야, 더 가, 더 가. 그죠? 더 가라고, 저거. 부채질이나 해야지. 우리 유전들 수익 많이 내니까 부채질이나 해야지.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는 거를 예측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을 가요. 이거 옛날 K-CTEC 사주면서요. 계속 수익 냈더니. 여기 올라갔더니 그냥 전문가들이 자르라고 아우성 쳤대요. 뭘 잘라요? 자르기 이제 가는데. 그랬더니, 안 잘라도 되죠? 뭘 잘라요? 먹다 맙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유, 우량한 종목이라고 의료정밀주라고 가라. 반도체 가스를 공급하면서 160% 수익 내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여기 올라가니까 이격 났다고 다 자르라고 아우성 치더래. 전문가님, 어떻게 해? 뭘 잘라요? 더 가는데. 그랬더니, 아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갖고 그냥 이경남은 무슨 뭐 자르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맨날 자른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그때서야 아유 괜히 잘랐어. 괜히 잘랐어. 아니 더전비전 저렇게 나가는데 괜히 잘랐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냐. 동부할 때 아이고 단기수익 연연해서 홍라당 잘랐더니 떨어지니 또 가. 여기 가서 사요. 여기서 또 샀지. 그랬더니 수익이 많이 났어. 오늘 어떻게 됐나. 하이텍. 전문가님 살까요? 아까 이거 물어보시느라. 아이고, 우리 유료이시니까 이거 지금 살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살라고 그래요? 살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지.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는 건가? 때를 알 줄 알아야지 사는 방법.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걸 하나 둘씩 배울 때 여러분이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투자는 마음의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인지 기업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기업의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거쳤다면, 인내와 끈기가 있다면 돈은 저절로 굴러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은 것만큼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보상을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다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안 사고 급등 상한가 한다고 부실 종목을 사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여러분들 하면 그것이 진정 좋은 종목인 줄 알고 스토리 보고 일단 사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죠. 아, 이 종목이 앞으로 뭐 그저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뭐 나갈 거고, 뭐 이게 뭐 비마약성 뭐 진통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거는 뭐죠? 메디프론인가? 메디프론 비마약성 진통제가 돼서 업체로 급등 나가서 뭐 여러분의 수익을 엄청나게 내줄 거라고, 그냥 차트가 이러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 빨리 오세요. 내가 이거 추천해 줄게요. 여기 나가는 거 보고 앞으로 엄청나게 나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그리고 빨리 오시면 내가 이름만 남겨놓으면 다 문자로 공짜 주겠다고. 템플턴이 우리 위원들한테 근처에도 가지 마.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대주주가 안 팔아야 되지 않냐. 대주주가 다 팔아먹고 없어. 종이장사 끝냈다는 거 탈탈 털어버리고. 아니, 2% 들고 있어, 2%. 아, 주식수가 얼마인데 2%가 뭡니까, 이거. 3,700만 주에 2%만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 이게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젠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 똑같잖아요. 7천만 주인데 세상에 5% 들고 있어, 다 팔아먹고. 포문 사장을 해야 되니까 3,700만 주에 2% 남겨놨어. 그러면 종이장사 다 팔아먹고 도망간 거잖아. 그럼 얘가 진짜 주식이 좋으면, 그죠? 대주주가 아 20%는 보유해야지.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거 2018년 11월에 JP모건 콘퍼런스 참여할 때 기술 수출했다고 사주면서 들고 가고, 아까 우리 126% 들고 가고 오늘 또 올라갔어. 도대체 그럼 얘가 수익이 얼마인지 보세요. 에? 이걸 사줬지.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615%가 있어. 나중에 산 여기 산도 지금 126% 아까 계좌 봤잖아요. 알테오전 들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사준 거예요, 이런 걸. 여기 봐봐요. 알테오젠 126%. 이해 가요? 그럼 얘는 대주주가 그럼 주식 갖고 있냐? 사장이 박순재, 사장님이 20% 보유하고 있고, 등기 임원도 4% 들고 있고, 자녀도 들고 있고, 또 미등기 임원도 들고 있고. 아니, 안 좋은 자녀가 왜 이걸 들고 있어? 기업이 안 좋으면 대주주가 뭐해라 20%를 들고 있어. 빨리 팔아먹고 사장 폰만 재야지. 5% 남겨놓고. 나 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데도 여러분은 안 해요. 2% 들고 있어, 다 팔아먹고. 그럼 너는 메디프로는 주식이 3,700만 주인데 그럼 알테오제는 몇 프로냐? 주식이, 상장 주식이 1,300만 주뿐이 안 되는데 20%를 들고 있어. 이 사장님 봐볼까? 좋은 주식이니까 안 팔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분석해도 신라젠 안 사지. 아이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봐요. 무슨 뭐 비마약성 진통제가 뭐 어떻게 돼서 뭐 그저 트럼프가 뭐 여기서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노래를 부르고 빨리 사라고, 빨리 와. 빨리 사주면 내가 돈을 벌게 해줄게. 뭘 벌어줘, 벌어주기는 다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해가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하고 안 커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공짜 바라다가 다 망한 거예요. 공짜만 좋아하다가, 그죠? 더 있는데, 그죠? 공짜 좋아하다가 다 시장이 급상승으로 가는데, 추가 매수로 돼서 수익수는 복구를 해주는데 다 놓쳐버렸어. 한국제 이런 거나 잔뜩 들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나 50% 마이너스. 나 30% 마이너스. 죽어라 들고 가는 거야. 본전 찾을 때 죽어도 못 팔아. 그죠? 이렇게 갈 때는 사보지 마. 정배열 사라.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라. 대박 난다. 정배열하면 또 그러면 또 이제 템플턴 또 욕 바가지로 하겠지. 무슨 정배열이야. 역배열 사야 돈을 많이 벌어준대나. 참 여러분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아 동박기업 인수해서 폴리이미드 생산으로 좋아질 기업이다. 코로나로 인해 주가 급락하고 급상승하고 있죠. 장세 분석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됐나. KSKC 아이고 전문가님 많이 갔어요. 왜 가나요? 왜 가나요? 이게 도대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이렇게 갔냐? 에? 벌써 107%야.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라고. 꽉 들고 있어라 그래서 꽉 들고. 아유 전문가님 안 가. 그랬더니 또 급등 나가버렸어. 또 넘어가겠지. 야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거야 지금. 얼마나 갈까요? 역사적 고점이지.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아직 역사적 고점 또 넘어가. 천장이 두려워서 못 사는 거야. 아우 전문가님 천장이 뚫릴래.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오늘 가겠습니다. 6번, 7번, 8번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가고요. 진짜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돈과 행복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을 또 놓치면 여러분은 10년 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전문가 따라다니겠는데 돈 한 푼 못 벌다가 템플턴 방에 가서 그죠? 2개월 만에 어떻게 1억 5천을 벌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좋아질 때 잽싸게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많이 챙겼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어야 돼요. 템플턴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돈은 커지는 겁니다. 자, 유료방송 시간은 저녁까지 있죠. 그래서 비용이 좀 비쌌어요. 여기 수많은 전문가들은 저녁방송이 거의 없잖아요. 저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초를 갖다 튼튼히 해서 주식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40강의 통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건지. 주도주 잡는 방법. 주도주 잡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이요? 모르잖아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도주 잡는 방법, 주도주 찾는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니까 진짜 주도주 찾고 가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직도.